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선거법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그 국가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공직자에게서 선관위 개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직업으로서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선거관리위원회 밑배게 되면은 영원히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이게 뭐 웃어야 될지 우려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그것이 이제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냥 공직선거법으로 걸면은 정치인으로서는 계속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선거법도 수순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의 인적 쇄신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견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모든 사람이나 조직은 부패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정치는 물론이고 이 뭐 조금만 여러분들 선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제공한 거나 의혹을 제공하게 되면은 바로 뭐죠? 예, 고소고발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3월 1일자 대통령 선거를 앞둔 3월 1일자 예. 여기에 이제 중앙일보 신문이 모든 신문이 다 보도했을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민경욱, 공병호 선거관리위원회 무더기 고발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정희가 3월 1일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온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8일 날 하루 전날에 공병호 소장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다. 무소불위입니다. 그냥 의심과 의혹을 제기했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걸면은 뭐 어떻게 힘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사건을 넘기고 경찰에서 무혐의가 처리가 되니까 또 검찰에서 넘겨가지고 검찰에서 무혐의를 처리한 겁니다. 그럼 경찰에서 무혐의가 처리가 되면 선거법 위반이 그러면 또 검찰에서 무혐의가 처리가 되면 웬만하면 그냥 그 정도에서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재정신청 제도가 있더군요. 그거를 고등법원까지 끌고 가가지고 끝까지 괴롭힌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계속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그냥 세금으로 세금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체 선거에 대해서는 의심도 하지 말고 의혹도 대기하지 말고 그냥 입 그냥 다물고 그냥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결국은 지난 4월 4일 날 재정신청이 이제 내려졌는데 여기 이제 신청이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이름 고발하고 또 검찰이 2위 신청이니까 또 재정신청을 신청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제가 피비자고 저를 옹호했던 분이 권호용 변호사님이고 신청인이 그냥 예,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인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세금 먹고 살 건데 예, 세금 먹고 살 건데 그냥 시민들을 건박하는 겁니다. 입 다물어라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게 다 실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작을 했는지 사전투표에서 어떤 조작질을 했는지가 낱낱이 기록된 거지 않습니까? 5월 30일 날 나오는 이 책은 지방선거를 이름 낱낱이 까부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이름들 이 사전투표 의혹이 아니고 그걸 그냥 증명한 거지 않습니까? 증명. 본인들은 사전투표 조작을 한 그거를 제기하니까 고소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다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너가 이렇게 조작했잖아. 이게 증거물이다. 나이도 있고 배움도 있는 사람이
밥 먹고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어느 정신 나간 저놈들 내 나이 연배의 사람이 이런 문제를 거론하겠습니까? 기가 찬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님이 제대로 판결해가지고 기록을 살펴보면 피의자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불구소 처분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 신청 중 위 혐의 부분은 이유가 없다. 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위계 공무 집행 혐의 이런 건 나는 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은 피의자의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지 않았고 항고할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낱낱이 다 드러날 거니까.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행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불기소 처분을 당부를 살펴보더라도 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을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무혐의 처리를 내린 겁니다. 판사분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거 출간된 지 지금 5개월째지 않습니까? 아무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너희들 도둑놈들이다. 이 도둑놈들아 너희들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 다 밝혔다.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했는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했는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궐선거에 어떻게 했는지 다 밝혔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박찬진이 어떤 작품을 남기고 사퇴했는지 요리를 지방선거는 2022년 어떻게 했는지 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는 뭐 말 안 하는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죠. 에?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숫자로 밝혔으니까. 박찬전이 여러분들 최후의 작품 마지막 작품은 이거지 않습니까? 예, 여기 나오네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 다 최후의 작품은 여기 나오네요. 예. 이준석 하태경 예. 이거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 여러분들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찬진 사무총장의 사퇴의 위중함을 감지하고 언론 뭡니까? 사퇴하는데 그거 그냥 덮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선관위에 대한 가장 중차대한 책임은 선거를 공정하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깊이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뭐 국민들이 딴 거 있겠습니까? 누가 되더라도 공정한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여러분들 요구사항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당연히 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번 사안이 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도둑놈들을 많이 여러분들 좀 배포해 주셔서 선거를 우리가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것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